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과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를 앞에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케 하는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네, 믿습니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니,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기도만이,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오직 기도만이,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진리 주님이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사막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아멘 믿습니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지금 우리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재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4월 첫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9월의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은 정치 경제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가 안정이 될 수 있게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국회의원이 당선되도록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때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자로 불러주신 부목사님과 교육자 모두, 사모님들, 자녀들 항상 건강과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와 교육,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 사명 꿈꾸며 이루어지도록 항상 저희 공동체를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피 흘린 손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속히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에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여 천국 공동체가 되어가고 가족 간, 이웃 간 서로를 연합하여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간구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 전문가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더욱 크신 또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벚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성도님이 벚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성도님이 벚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예배 전에 그런 예상을 했어요. 아, 오늘은 벚꽃이 가장 아름답게 핀 때이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벚꽃을 구경하러 온 분들이 분명히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벚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를 보면서 벚꽃보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또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벚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진 마세요. 벚꽃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예배 마치고 오늘 어디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가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요, 집에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 누나네, 또 동생네, 저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까지 모이면 그득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 가끔 식사 앞두고 뭐 기도를 할 때 이번엔 누가 좀 해봐라 그러면 저희 누나나 아니면 제 아내나 뭐 이렇게 하면 또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네 명인데 왜 기도를 평신도에게 시키냐 이런 말을 해. 어때 좀 그럴 듯 하십니까? 목사가 네 명이나 되니까 목사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가만 보세요. 오늘도 목사가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 평신도가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그럴듯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다시 그런 소리 나오면 설교를 시켜버릴까 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란 얘기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고 단어 하나가 나와요. 뭡니까? 평신도예요. 여러분 평신도가 뭐죠? 목사, 전도사 등 사역자로 부름받고 또 주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이른바 성직자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평신도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신도라는 얘기죠. 일반 신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반 신도에 반대되는 말은 특별한 신도. 그러면 우리 사제들은 우리 그 가톨릭에 의하면 그때부터 있었던 개념이니까 사제들은 성직자들은 특별한 신도고 이렇게 늘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면 평범한 신도, 일반 신도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스위스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어휘에서 최악의 용어 중 하나이므로 교회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뭐 흔히 평신도라는 개념 그 단어 쓰실 거예요. 쓰는 얘기를 누군가가 할 때 우리 목사님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평신도라는 단어 때문에 이 개념 때문에 우리는 선을 긋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구별된 어떤 주의 종들이라 불리는 성직자들과 일반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평신도라는 개념으로 뭔가 선을 긋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나온 어떻게 보면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이란 얘기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 물고기 낚고 그렇게 막 학문이 막 많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노스쿨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보지 않은 뭐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오디너리 맨이에요. 가장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던 학문 없는 범인을 얘기할 때에 그 평범한 사람을 얘기할 때에 여기서 평신도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야 쟤네는 별것 아닌 애들이잖아, 보잘것없는 애들이잖아, 못 배운 애들이잖아 라고 어쩌면 폄하하고 비아냥거릴 때 썼던 말이 평신도의 어원이 되었다면 우리 평신도라는 단어 성경에는
진짜 개념은 없는 거죠. 진짜 그 개념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평신도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평신도라는 말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개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 안에 평신도라는 개념으로 선을 긋고 나눠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구약시대와 달리, 구약에는요 제사장이 있었고 평신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서 이런 선포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그냥 옛날처럼 사제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 드릴 때 너희들은 성소 바깥에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고 그냥 그 모든 종교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긴장하고 있거나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리낌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격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격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 그 피를 의지하여 그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동참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요 주님 앞에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보러 오신 거 아니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죠. 옆에 있는 성도 보러 오신 거 아니죠? 하나님 만나 뵈러 오신 거죠. 예배하기 위해 오신 거죠. 교회 안에 여러 많은 봉사와 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책임감 다 하려고 오신 거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 최우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일 원래는 우리 못한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도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보았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한과 베드로를 얘기할 때의 그 전후 맥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이 선포가 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같이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는 다리를 못 쓰는, 평생 다리를 못 쓰던 그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겠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이후에 이 종교 기득권자들, 이 정부의 관리인들과의 어떤 다툼과 변론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라는 그 담대함. 예전에는 예수 모른다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던 제자들이었는데 학문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별 볼 일 없는, 보잘 것 없는, 배운 것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나 예수 전문가요 하면서 외치는 그들을 보니까요 이제는요 할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인 그들이 평신도라고 어원적으로 표현되어 있던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그들이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평신도라는 개념, 첫 평신도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평신도라면 그 평신도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베드로, 요한처럼 사도됨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복음의 전문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평신도라는 개념을 좀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신도 하니까요, 제가 얘기했던 것 그대로죠.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을 일컫는 말, 성직자는 특별 교인입니다. 근데 영어에 보니까요, 레이어티라는 거는 이제 평신도 전체를, 군중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요, 한 명을 얘기하거나 할 때는 레이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이먼은 사전으로 찾아보면 평신도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요, 비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레이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를 아우르는 어떤 정책을 펼친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어떤 전문가, 메스터, 뭐 엑스퍼트 이런 그런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들과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비전문가들을 가리킬 때에 이 레이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평신도의 개념이지요. 교회에 여러분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뭐 목회 어떤 예배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논의 말고요, 교회 안에 다양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공의 분야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창립기념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이 제 뒤편에 있는 저 강단 장식,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저 나무 합판으로 만든 교회 장식 보이시지요? 네, 저 아름다운 장식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낮에도 보면 아름답지만 이번에 지난 주일날 칸타타 하는데 이렇게 좀 암전되고 이럴 때는 더 아름답고요. 새벽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 저 아름다운 십자가의 모습 더불어서 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왠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은 감정만이긴 합니다만 그런 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멋지게 만들어가지고요, 전에 그 창립기념 주일 때 외부 교회에서 또 모교회였던 명성교회에서 장로님들도 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저거 너무 멋있었는데 만드는데 얼마나 들였냐. 그분들은 이제 돈에 그저 이제 한 뭐 몇백만 원 정도 하면 한번 해볼까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들었냐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얼마 들었냐면요,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22만 원 들었어요. 22, 진짜 말 그대로 합판과 이렇게 좀 니스칠할 수 있는 재료만, 저기에 전기라든가 이런 거는 또 누군가가 헌신하면서 그냥 기증하면서. 사실 이분들은요, 제가 또 살펴보니 목공 전문가가 있었고요, 전기 전문가가 있었고요, 설계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이고 내게 있는 능력이에요. 남들보다 잘하는 영역입니다. 나의 메이저 영역이에요. 그런 영역을 기꺼이, 만약에 돈 받았으면요, 요즘에 목수 하루 일당 하면요 수십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지만 며칠 동안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목공 전문가가, 전기 전문가가, 또 설계 전문가가 다양한 영역 속에서 내가 전공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전문가 있으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육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터지기 직전보다 성도 수, 전체적인 어른 성도 수는 아직도 회복세 중에 있지만, 그때만큼 이르지 못했지만, 거의 다다르고 있지만 교회 학교는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도 사라지고 하는 마당에 새누리 명성교회는 어떻게 교회 학교가 더 늘었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냥 한마디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김현식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가 한 명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현식 목사님이랑 우리 교육하시는 목사님들, 또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이랑 며칠 전에 밥을 먹는데 온 가족 체육대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꼬마 아이들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왜 어른들만 축구하냐, 우리도 축구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이상한 골대 가져다가 어떻게 그냥 대충 땜빵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잘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애들이 너무, 이거 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떼 축구처럼 공 하나에 한 30명이 붙어가지고 진행이 안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김현식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축구공을 3개 던져주면 어떻겠냐. 그때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막 분개했어요. 그게 축구냐?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랬더니 김현식 목사님 당황하더라고요. 우리 김현식 목사님은 축구는 몰라도 기독교 교육은 전공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공자는 뭐냐면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하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든 그런 인생을 전문가라고 하지 모든 영역을 다 알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전문가가 있으면요 너무나도 유익이 돼요.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여러분의 사명을 가지고 뛰어든 어떤 세상의 분야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움직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강단 장식인 이 교회도 교회의 이 디자인도 전문가로만이 아니라 전혀 나무 같은 거 만져보지 않은 봉사자들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다 교사들이거나 교육 전문가, 교육 전공자 아니에요. 전공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 교육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뛰어들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섬기는 이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종교 전문가들이 있었겠지만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것은요 전문가들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미 그 부분에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한 명의 전문가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이 종교로는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유대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저기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아테네에서 쟁론이 붙습니다.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 같이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아멘. 여기는 아덴이라고 하는 우리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그 아테네 지방에서는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장터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아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세계사 공부를 해보시거나 기억나시는 분들은 생각이 나시겠지만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 나누고 또 논증하고 말싸움도 하고 철학적 담론을 벌이던 그런 어떤 장소였어요.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서 그냥 하는 일 없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 뭐 집안일이라든가 뭐 농사라든가 이런 거는 노예들이 하고 그냥 시간 남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철학자요 내 생각이 올수하는 사람들이 그득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그때 당시 철학의 두 메인 스트림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쾌락 중심주의 학파가 있었고 스토아라는 이성 중심주의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두 학파를 중심으로 이 당시에는 이 철학의 어떤 대전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두 학파, 이 인간의 철학을 뛰어넘는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전문가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전공인가요? 저는 잘 찾아보고 고민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채워져서 그의 인생의 그 모든 평생을 율법에 투자하고 어떤 면에서는 허비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화면 그대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라는 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기본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내 파가, 나의 흐름이, 나의 존재됨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6절에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그 율법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다 율법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볼 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 전문가이다. 맞죠? 율법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통과할 때에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어찌됐건 그가 평생을 배워오고 경험했고 널리 알렸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전공, 내 인생의 전공,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것은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벌써 사전투표도 많이 하셨을 터인데 정치 때문에 어떤 토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잘 보지는 않지만 토론이 이제 두 진영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면요,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지역구 의원 두 명이 나오면 두 명이서 붙기도 하지만 아니 그냥 당을 좀 대표하는 사람, 진보와 보수 진영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100분 토론 같은 거 하면요, 이 영역의 전문가들이 자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경제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부각되고 정치 이슈가 나오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부각될 수도 있겠죠. 민생 문제이든 교통, 어떤 통신, 어떤 많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당대의 위대한, 당대의 영향력 있는, 아주 거대한 힘이 있고 확신에 차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 이 철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토론을 하고, 맞장 토론을 하고 쟁론을 벌이게 된다면 뭐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율법 얘기해야죠. 내가 배워왔던 율법은, 내가 살아냈던, 살아왔던 내 인생의 중심인 율법은 이런 것이요 라고 풀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사도 바울은 뭔 얘기할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뺐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얘 인생 30년 40년 살아온 걸음 동안에 태어날 때부터 지켰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념이라고 여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또 배웠고 그거를 선포했고 그거를 가르쳤고 그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전공, 나는 율법 전문가야 라는 외침 가운데 율법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맞짱 토론하면 내 전공,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그거 가지고 나와도 이기기 쉽지 않고 헬라 지역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 모여가지고 양대 메인스트림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와의 그 어떤 싸움 가운데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연구해오고 살아내온 그걸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버립니다. 내 전공을 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 전문가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아서요, 저는 설교를 부활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몇몇 제자들,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제자들이 나를 부활의 친구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응답하고 그 손 내밀어 주신 그 손 잡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 나도 부활의 친구로 누군가를 초청해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떠나는 그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친구로 초청받은 사람들의 리스트 중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5절,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같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뭐 4절, 5절 제가 뭐 생략했지만 6절, 7절에 보면 뭐 누구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뭐 그런 구절들 나오다가요,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어쩌면 그 인생 출발부터 잘못됐고 그 인생 어쩌면 건강하지 못한, 어쩌면 곧 죽을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때 당시에 이 표현은 그냥 칠삭동이 팔삭동이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얘기할 때 이런 관용어구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보니까요, 이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의 리스트 중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몸을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머무시는 동안 보지 못한 사람은 사도 바울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울을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네가 부활 예수를 언제 봤냐? 네가 어떻게, 그거는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는 그냥 환상 중에 주님이 음성 들려주실 수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어느 때건 하나님이 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만남과 어쩌면 똑같은 것 아니냐? 정말 부활하신 예수의 그 구멍 뚫린 손과 그 몸 옆구리에 이 못자기 창자국, 이것까지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같이 생선 구워 먹고 너 그거 못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울은 너 스스로 부활 전문가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의심했지만 다음번에 만난 도마, 인정할 만하지만 바울 너는 어디 가서 부활 전문가라고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이 시대에 있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많은 시선들 가운데. 근데 성경에 보면요, 부활이라는 단어, 다시 살아나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서신에서 53회를 언급하면서 그는 예수 부활을 정리했고 집대성했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부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 기간 따라다니기는커녕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지만 예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광범위한 지역 가운데 목숨 걸고 예수 부활을, 그 복음을 전한 예수 부활 전문가인 것이죠. 총선을 앞두고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면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저 나름대로 또 생각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가는데, 어떤 분들은 피 튀기면서 얘기하고 이분이 돼야 된다,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거 교회에다가는 얘기 안 하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교인들은 아는 것 같대요. 네, 어쨌든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정치에 대한 식견이 대단한 걸 알게 돼요. 뭐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견이 꽤 높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가 정치판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로 막 국회에 나오고 이런 거는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회자가 전공이 아니지만 정치 외교학과를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법학을 하거나 그런 전공도 아니고 경험도 없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이 나라의 일꾼을 뽑는 데 관심이 있어서 더 나아가 그 부분에 대한 목회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묻고 배우고 공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럼 그분의 신념이고 그분의 어떤 주님 앞에 소명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 전문가가 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배워온 전공은 다른 것이 있지만 내가 내 삶을 들어 자랑할 만한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요 라고 할 부분 많이 있죠. 그걸로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런 세상의 전공과 전문가됨을 내어놓고 전공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은 걸 배우지 않았지만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평신도지만 그 개념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전문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소망이 성도라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했던 그의 이야기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요 그랬어요.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율법 전문가였고 그걸 위해 내 평생을 들여왔고 그 부분에 지금도 지식이 많고 어디 얘기하면 나 따라갈 사람 거의 없고 그 부분에 자신감도 있고 그 부분에 담대함도 있고 그 부분에 자부심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늦었어요. 심지어 베드로 요한보다 늦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지식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도 없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게 내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지식이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 11절,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나 율법이 전공인데, 나 진짜 율법 전문가인데 그거 다 배설물처럼 해로 여겨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요, 어떻게든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어떻게든 그 부활에 이르고자 내 인생 이제는 예수 전문과 부활 전문가로 살아가기 위해 거기에 내 관심과 내 마음과 배우는 것과 공부와 내 열정과 인생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유는 지금껏 배워온 내 전공 율법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율법 전문가니까 누구에게 율법을 알려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이루게 된 터닝포인트의 순간 가운데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하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공이 되기를, 내가 예수 부활의 전문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과거에 투자해왔고 배워왔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전문가이십니까?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나 대학 전공은 이거고,
해오던 건 요거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질문 던져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무엇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잖아요. 늘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부담으로 있는 이 설교에 대한 대요였던 그런 메시지 전하는 그런 부름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 설교 전문가 되고 싶어요. 저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잘 섬기기 위해 목회 전문가 되고 싶어요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시선을 돌려서 집에 애들이 많으니까요. 아빠 전문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좋은 아빠, 믿음의 아빠. 남편 전문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 농담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평신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까지는 뭐 알 필요 있을까? 벚꽃 시즌 되면 벚꽃이 우선이 되고 경제가 어려우면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내 인생의 관심과 몰입할 만한 수많은 것들 가운데 가끔씩은 필요한 주님,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비전문가인데 라는 말 뒤에 숨어 계십니까?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가 경험해온 세상에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되고 싶고 우리가 경험해보고 싶은 그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라면 예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 전문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으로 그 인생을 채워왔지만 단 한 번 만난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전문가가 된 바울처럼 우리도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에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 우리 다 다르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예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가장 귀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참 귀한 게 많았습니다. 돈도 필요했고 만족이나 행복도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계속 그걸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신도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예수하는 것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 고백하는 것 이렇게 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삶 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 많지만 인생을 걸고 예수의 전문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귀한 것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귀하게 여겼고 귀하다고 생각했고 어느 순간 귀하게 고백하며 살아온 돈과 명예와 권력, 건강, 내 자녀, 내 인생의 행복 이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내 인생의 자리 잡았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 동안 배운 것 많고 경험한 것 많지만 인생을 걸고 예수 전문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게 부활의 그 주님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면, 나를 부활의 친구로 초청해 주셨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뵌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주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전문과 부활의 전문가로 살아온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 그 인생 드려 예수 전문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라는 그 이름, 그 개념 뒤에 숨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젖어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평신도보다도 더 아무것도 모르고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처럼 여겨졌던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전문가, 부활의 전문가로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예수를 위해 드리게 하시고 예수 전문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인생의 전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늘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의 전문가로, 복음의 전문가로, 부활의 전문가로 우리에겐 자격도 경험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지만 가장 소중하기에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경주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총선이 이번 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들 각 지역마다 세워주시고 의회에 모인 많은 이들의 생각과 고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새누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판과 정쟁과 원망과 비난, 정죄 이 모든 것들을 넘어 먼저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주님 영광 위에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도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수많은 섬김들이, 선교로서 교육으로서 올려드린 수많은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출국하여 또 도착하여 필리핀에서 선교사의 사명으로서의 그 첫 발을 내디딘 이태호 목사님과 귀한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으로 주님 그 인생을,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찬양대 찬양팀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 교육의 사명을 위해 봉사의 직임으로 이곳 저곳에서 섬기는 많은 이들, 다양한 기관 속에서 맡겨주신 바 사명 감당하는 교회 안의 일꾼들, 나는 비전문가일지라도 예수 전문가, 부활 전문가를 꿈꾸며 교회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늘 그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물이 주님 나라 위에 쓰여지며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그 복,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의 귀한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신음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많은 이들,
주님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은혜 구하는 많은 이들, 그 가운데에 믿음이 떨어지고 점점 약해지는 이들,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마리솔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뉴송 스트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절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리며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유아 세례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사무처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연령은 만 6세 이하입니다. 오는 수요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좋은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우리 준비위원들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참여하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태호 목사님을 창립 기념하면서 부활절 주일 예배 때에 파송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날 잘 떠나셔서 입국하셨고 또 지금 막 집 정리랑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사진들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온 것들을 보니까 우리 봄이 하준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즐겁게 그 선교의 사명을 출발하셨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응원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요, 해피 패밀리 가정 예배입니다. 카톡을 통해서 드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만이 아니라 나눔까지 영상이 다 들어있죠. 가정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남선교회 헌신예배, 셋째 주는 새노래의 날 액티브 시니어데이가 있고 마지막 주는 찬양집회로 모인다는 4월 목회 일정, 특별히 저녁예배 일정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어린이 주일날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애플트리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제 개강했는데 78명의 어린이들이 또 중등부 1학년 우리 아직은 어린 청소년들이죠, 함께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사회에서 제주도로 기독교 역사 탐방을 갑니다.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여서 어울려 함께 어딘가로 가는 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로 잘 다녀오도록 저도 기도할 것이고요, 은혜롭고 행복한 또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남 농인교회 카페 1, 2호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교회인 우리 하남 농인교회가 로스팅실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에 카페로 가시면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쿠폰 및 드립백 커피를요 우리 교회에서도 판매합니다. 지하 2층에 있는 솔트마인 카페 앞에서 판매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김애식 목사님이 연락 주셨는데 10만 원 이상 구입하면 나중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동판에 그 이름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남겨준다고 하니까 이름 남기고 싶은 분들은 10만 원 이상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의 소식입니다. 삼교구의 최경진 집사님, 정욱 집사님, 하나님이 딸에 이어서 이번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귀한 가정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복순 권사님 인도해 주신 신춘식 성도님, 또 우리 금춘란 권사님 인도하신 김남호 성도님, 조규상 성도님, 그리고 심상면 성도님과 김민순 성도님이 또 이렇게 스스로 오셨습니다. 우리 세 가정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전문가가 됩시다. 시작! 예수 전문가가 됩시다.
예수 전문가가 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이제는 예수 전문가로 부활 전문가로 복음 전문가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꿈꾸며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출산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